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모닝 루틴은 자, 2등급 킬러 수2에 있는 2등급 킬러 문제 기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늘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 X가 들어가 있는 적분에서는 누가 안 시켜도 미분은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DS라고 써 있으니까 S가 주인공인 적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S 자리에 X가 쏙쏙 들어가주면 되겠다. 그러니 X제곱 4TX 플러스 3T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억을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군요. X-3T, X-T. 괜찮다. 그리고 0이에서 함수 GX의 최대가 GT다. 요 말투가 매우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릴까? 자, 이거 이제 예전에 기출에 한번좀 나왔었는데요. 혹시 뭐 그런 예전에 기출에 뭐 기억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t라는 게 일종의 이제 범위거든요. 이런 t가 2보다 크다 이런 느낌들이. 이때 내가 범위를 0에서 t까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t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t가 만약에 한이 정도까지라면 또이 정도까지라면 이 정도까지라면 t보다 작은 범위에서 t까지 t보다 작은 범위에서 t까지 t보다 작은 범위에서 t까지를 생각했을 때 최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첫 번째 t까지의 범위의 최대는 요거고요. 두 번째 t까지의 최대는 이거고요. 세 번째 t까지의 최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t가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네 번째 t까지의 최대는 함수 f(x)를 보면서 얘기할 때그 여기죠. 또 다섯 번째 t까지 생각했을 때 최대는 여기입니다. 함수에. 그리고 여섯 번째 t를 생각했을 때의 최대는 여기가 됩니다. 즉, 내가 GT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처음에는 함수와 똑같이 쭉 가요. 그러다가, 자, 이렇게 쭉 옆으로 가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느냐 하면, 여기에 부딪힐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t의 범위가 이제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점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t가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하면서 t가 쭉쭉 이렇게 가게 되면 최댓값이 위로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요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GT의 그래프, 예를 들자면 하나 그려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대 값들을 쭉 나열하는 GT의 그래프는 3차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T 값과 3T에서 극값을 갖잖아요. 여긴 T고, 여기는 3T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그러니 확실하게 이거는 이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건 여기 좌표가 누구냐? 요런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죠, 뭐. 근데 처음 좌표는 t인 건 확실하고 여기가 3t인데 3차 함수는 그거죠. 어떤 변곡이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간격들이 늘 똑같잖아요. 요 끝까지. 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좀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좀 간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림 그리면 전까지 간격들이 다 똑같죠. 그럼 여긴 t고 여긴 2t이고 요쪽은 3t면 여기가 4t라는 좌표가 되는 거예요. 또 조금 요 비율 관계를 알면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t가 얼마인지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예전에 나왔던 문제보다.
양수 t에 대하여인데 t가 2보다 크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2가 여기 좀 있다는 얘기겠죠. t가 2보다 크면 2가 여기 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0에서 2까지에서만 우리 함수 최대값을 얘기하기로 하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GT의 그래프는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GT의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그리고 마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식으로 구하라니까 이때는 그냥 F라는 함수를 있는 그대로 이제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거 진짜 적분해가지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할수 없죠. 그냥 계산하는 수밖에. 이제 마음을 비우고 3분의 1 S 세제곱 ETS의 제곱 3T제곱 S 들어가고 3T에 X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S자리에 다 넣는 겁니다. 3분의 1 X 세제곱 ETX의 제곱 3T의 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에 27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에 9t의 제곱, 3t 제곱에 3t 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럼 함수는 잘 찾은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에서 최대를 갖는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x 자리에 2를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2를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F2를 집어넣으면 그게 GT의 값이다. 뭐 계산 결과는 보나마나 여기에 나오긴 하는데요. 좀 지루하죠. 네, 여러분 빨리 끝냅시다. 이런 것들은 한번 본인의 계산 능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X에 2 해보자. 그러면 답에 나온 것처럼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쌤은 요거 생략할게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는 0보다 크다 해서 gt는 t의 2분의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는 거냐 하면, 문제가 독해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 보면, t는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 gt라고 했죠. 즉, 0보다 크다가 되면 gt는 모두 뭐 해를 갖는다. 그러니까 gt의 함수값이 없지 않다라는 뜻으로서 gt가 이렇게 잘 흘러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곳에서 gt 함수가 뭐 끊어져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 또 t가 있을 때마다 gt의 값도 매번 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아 그냥 우리가 흔히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함수가 있구나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런 와중에 여기 잘 봐야 돼요. 다친 함수에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좀 많이 어려웠는데 쌤도 이해하는 게 독해가 제일 어려웠어요. 수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그럼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2가 여기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2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 말을 읽고. 그래서 얘기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약간 바램이 생길 정도더라고요. 상상해 봅시다. 쌤이랑 같이. 2가 여기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고, 2가 2번 자리에 있을 때, 2가 4t와 똑같은 순간, 그다음부터 4t보다 더 커지는 그 때까지요. 가만히 보면, 여기가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되잖아요. 아까 쌤이 샘플로 보여줬던 그림에서. 그럼 그 자리가 누구야? 4t가 2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요 꺾이는 점이 생기면서, 거기서 미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t 값이 2분의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게 확실히 보이죠. 즉, 2의 위치를 상상하면서 미분 안 되는 게 어디서 나오나를 보다 보면 t가 2분의 1에서 미분이 안 되네 라고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미리 지식이 몇개좀 있었어야 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였죠? 요런 예제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있을 것.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어서 그래요. 요거랑 좀 다른 이제 단원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 지식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독해, 여기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0과 2 사이에서라는 말을 듣고, t가 0보다 크다에서 정의된 함수 gt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2의 위치를 이렇게 바늘로 찔러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요 자리부터 미분 안 되는 게 하나, 요 자리에 미분 안 되는 게 하나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t값이 2분의 1인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한번 내려봤어요.